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입니다. 이 시간은 부초 같은 인생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전주도 했고 노래도 조금 나가서 진도가 제법 많이 나갔습니다. 너무 바쁘게 나가면 또 여러분이 따라오기 힘들까 싶어서 오늘은 네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내가 택한 길이 아니냐. 어차피 B플랫, F 밑이죠. B플랫. 어차피 한 박자 만 쉬고 예, 반박자 한 박자입니다. 저 앞에 내 인생 고달프다 할 때 내 인생 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 박자만 쉬는 거 몸에 익히셨으면은 거저 먹고 넘어가겠죠. 한 박자 궁 다 먹고 짝 반박자까지 짝 눌리면 눌리는 것까지 뗀 후에 레가 들어가면 되겠죠. 뗀 후에 자 궁 짝 레 궁 짝 레 궁 짝 레 눌리면서 예, 점 손가락을 뗀 후에 레 궁 짝 레 위에는 150, 50으로 해서 200, 두 박자가 되고요. 베이스는 100 해서 2박자가 됩니다. 베이스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한 박자씩 하나, 둘, 셋, 넷. 그런데 멜로디가 바뀝니다. 한 박자 반, 반박자, 두 박자, 뭐 세 박자, 두 박자 반 붙임줄 붙이고 뭐 그런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베이스는 변하면 안 됩니다. 베이스는 정확한 발성과 정확한 박자, 그게 자기의 역할입니다. 그것만 충실하게 해주면 됩니다. 베이스가 오른쪽 따라가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음악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 오른쪽에 맞춰줘야 됩니다. 오른쪽이 자, 렐렐레 궁 짝 레 궁 짝 레 궁 짝 레 손가락을 뗀 후에 레 궁 짝 레 그 다음에 예, 하나씩 하면 되겠죠. 4, 3, 2, 3이니까 2, 3 레 레 자, 붙여볼게요. 궁 넘어가겠습니다. 레도라솔. 이거는 쉽죠. 한 박자 반. 음표가 있는 거는 좀 쉽습니다. 쉼표가 있는 거는 예, 쉬어야 되고 탁 들어가려니까 어려운데, 음표가 한 박자 반 있는 건 쉽습니다. 레, 도, 예, 레, 도, 레, 짝, 도, 레, 짝, 도. 그 다음에 라. 도하고 라가 두 칸인데 이 손가락이 4번, 3번이 이게 벌어지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4번의 힘을 딱 주시고 넘어와야 됩니다. 레, 도, 라, 솔. 라, 솔은 하나하나씩이죠. 레, 도, 라, 솔. 레, 도, 라, 솔. 레, 짝, 도, 라, 연기를 한번 지켜볼까요? 궁, 짝,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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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라, 솔, 궁, 짝,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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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라, 솔. 자, 넘어갈게요. F. 자, F. 한강 살짝 올라가야죠? 예. 5번이거든요. 5, 4, 3, 2, 1. 왜냐하면 5, 4, 3, 1 하면은 손이 이렇게 넘어가고 교체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5번을 탁 잡기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솔이 2번이니까요. 솔이 2번이니까 라가 3번 잡으면 됩니다. 3, 2, 1, 5, 4, 3, 2, 1 하셔도 되고 3, 2, 1, 2, 1 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손가락이 5431 되어 있다고 5431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아, 나는 한 박자 쉬는 틈에 5번 내리가기가 잡기가 좀 불편해. 그러면은 2번에서 3번, 솔에서 라를 잡는 건 편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하나가 꺾여서 내려왔는데 다 편할 수는 없거든요. 뭔가 하나가 불편한데 그래도 덜 불편한 걸 선택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볼게요. 구, 자,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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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라, 소. 혼자 갑니다. 여기 이제 3번이 딱 라가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 할 때 이 5번이 딱 이 3번 잡아준 자리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궁, 라, 소, 파, 레, 도. 이런 거 연습입니다. 기준점이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3번 손가락이 라의 기준점을 딱 잡아두고, 예, 살짝 넘어오면서 5번이 3번 자리로 넘어오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은, 예, 3, 2, 1, 2.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3, 2, 1, 2. 1로 한번 해볼게요. 9. 1번에서 2번 두 칸을 넘어와야 되는 거. 안 그러면은 앞에 거 그냥 손을 건너뛰어서 넘어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뭐 어느 걸 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1번이 딱 도가 잡히니까요. 자, 렐렐레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박자, 한 박자 반입니다. 그리고 레가테칸도 한 박자 반입니다. 베이스는요, 한 박자, 한 박자 되기 때문에 궁에서 한 박자 반을 절대 다 못 먹습니다. 자기의 범위는 한 박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한 박자 끝, 1대1 끝. 근데 그 베이스 멜로디 부분에 점 반 박자가 남잖아요. 반 박자 부분은 그 다음 짝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이제 우리 대입 하는 거 배웠잖아요. 짝에 반 박자 있는 방법, 눌리면서 반 박자, 눌리면서 점, 손가락, 베이스 손가락을 뗀 후에, 떼면서가 아니고 뗀 후에 반 박자 레. 예, 그 다음 뭐 레도니까 도. 예,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궁, 자, 레, 궁, 자, 레, 궁, 자, 레, 레, 레. 자, 그 다음 거는 레, 도, 레, 도, 레, 도. 예, 레도 짝이 짧다고 탁 레를 떼면 안 됩니다. 레, 도. 예, 이런 음이 끊기잖아요. 오른쪽 음은 어떻게 해요? 구렁이 담넘어가 듯이. 레, 짝이 이렇게 끊어졌더라도 오른쪽 멜로디는 살아있습니다. 자, 레, 도, 라, 소, 오버, 에프, 라, 솔, 파, 레, 도. 예. C7 또는 C메이저. 이건 뭐라고 그랬죠? 예, 이거는 보너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혹시 급하셨더라도 이런 데서 예, 베이스의 속도를 다시 한번 잡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제가 오늘 한 우리 4마디 한번 한 두 번만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구.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서 그걸 치시면서 그 다음 말이 웃으면서를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죠. 자, 왜 제가 짧게 했느냐면요, 저 위에 한 박자 반이 아직 다 안 되셨으면은 여기에서 한 박자 반을 잡아야 됩니다. 저 위에서 한 박자 반이 되면은 여기서는 쉽게 탁 진도가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패턴을 나오는 거를 꾸준히 익혀 놓으시면은 빠릅니다. 빠릅니다. 앞에서 못 잡으셨으면은 오늘 꼭 연습하셔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하는 아코디언의 부산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